자유한국당 규탄 집회가 광주를 넘어 보수에 덮어친 대구로 이어졌습니다. 또 이번 망언 논란의 중심에선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김진태 의원 반대 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.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 5.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, 김순례, 이종명 의원 사진이 쓰레기 봉투로 던져집니다. 검은 현장 체험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당했던 그 모습들을 그거를 그대로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결코 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? 66개의 대구 경북 시민단체들은 5.18 망언 의원 3명을 제명하고 한국당을 해산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망언 사태 이후 대구에서 규탄 집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.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시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5.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줬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습니다. 이용섭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권 시장님의 진정성과 대구시민들의 깊은 형제애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. 김진태 의원 지역구인 강원 춘천에선 52개 시민단체들이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. 대한민국 망언 제조기 김진태 그 입을 다물어라. 강원 지역 5.18 민주화운동 동지회 소속 유공자 7명은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